뉴스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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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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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왔어요. 아스 아니, 아 이우영 아나 아니, 어서세요 아니, 아니, 니 아니, 니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요,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정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 걸릴 뻔했어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사수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010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015) 오는 전화또 너무 다 받으시면 또 이상한 전화도 있으니깐요 대신 청취율 조사 전화면 꼭 받으셔서 (I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이야기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희 샵 연구사 오물정 공구사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일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인증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다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 대표 측이 이 면담 과정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독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간 계속 나왔는데 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회석한 자리에서 오늘 오후에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어제 한 대표가 일정을 비워놓고 면담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앞서 한 대표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모두 정리해야만 야권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면담을 앞두고 도, 대통령실 내 측근 정리 등 해법, 3대 해법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태인데요. 한 대표는 일단 이번 재보 선에서 어~ 결네 이러,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발판으로 여권 쇄신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조금 전에 감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재채기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아, 네, 양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핵심은 이제 김건이여서 의혹을 둘러싼 전국의 뇌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한 대표가 3대 해법을 요구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이번 이 면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친한계 음. 쪽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를 전략적 공존 관계로 재설정한다. 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원래 전략적 공존 관계 아닙니까? 사실상이요? 네. 아 어, 이게 이제 친한계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친한계 내부의 한 핵심 관계자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대평한 갈등이 워낙 부각이 됐지만 결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전략적 공존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대 야당에 맞서서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거쳐서 종국에는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함께 이뤄서 공면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친한계는 일단 여권이 김여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야당의 탄핵 공세도 에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김종혁 최고위원 JTBC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의제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가슴 아픈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윤계 인식은 좀 다른데요 한 대표가 김여사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당정 갈등을 키우 야권의 탄핵 공세 빌미를 준다 이런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특기를 지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무능함에도 정치적 잔기술만 하는 한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SNS에 글을 썼고 네. 김태흠 충남지사는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다. 라면서 한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음. 이용호 전 의원의 경우에는 독대는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나서도 무덤까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독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면담으로 하는 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면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 면담이 있은 이후에 또 내일 소식 전해 드려야 되겠네요. 면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오빠인데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소셜미디어에 배우자를 배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글이 파장이 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죠? 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의 SNS 글인데요. 지난 18일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면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를 두고 당일각에서 이게 김여사와 명태근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거론된 오빠 표현이 연상된다라고 하면서 김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권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김 대변인은 이제 19일 새벽에는 당연히 제 남편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현재는 이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야당에서 글을 올렸나 싶었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네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친윤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의 여명 보좌관은 흔한 민주당의 영부인 조리돌림 릴레이 인증글처럼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알았다면 악의적 저격이고 몰랐다면 정무적 무능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에도 지금 사퇴 촉구 글이 다소 올라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내의 자칫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여권의 비판은 야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논평을 내서 조선시대 홍길동의 호부호영 못하듯 이제 김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로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이 김애란 대변인의 용기와 솔직함에 지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김여사도 하루 빨리 내가 쓴 글에 오빠는 내 남편이라고 자백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여사 근처에는 금지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명품백도 아주 작은 파우치라고 바꿔부르고 이제는 오빠도 오빠라 부르면 안 되는 걸 보니 김건희어로 지배받고 있는 김건희 제국이 맞나 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의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에 배포한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 보도 자료를 보면 위성 사진 세 장이 제시가 됐는데. 네. 이 중에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 사진은 출처가 없고,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과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 사진은 외국 위성 사진 제공 민간 업체 에어버스 출저로 명기가 됐습니다. 예. 앞서서 출처가 없는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정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이후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나요? 네, 아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 섬, 설문지까지 음. 아, 준비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CNN 보도에 따르면 이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모자와 군복 치수를 묻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예. 뭐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 군인과 서로 이제 러시아어북 한글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증거의 경우는 동영상입니다.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북한 군인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이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이런 음성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 서, 미국 등 서방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대신에 러시아에 공격을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서방도 곤혹스럽긴 음.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토의 파병론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즉, 러시아군의 증강은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또 이제 서방은 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서방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프로그램 소식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S N L 코리아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한이 그리고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묘사한 장면을 두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음. 지난 주말에 공개된 이파화를 보면 국정감사 코너에서 한이의 대역을 맡은 배우가 이제 호주에 호주인인 한이 어눌한 한국어 말투로 연기를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하나오션 정인섭 사장의 한이와 셀카를 찍는 네, 장면 그 역시 그렇죠. 패러디를 했습니다. 유지스 팬들은 이에 대해 외국인 인종차별이다. 한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배우는 현재 SNS 댓글창을 닫은 상황입니다. 어. 반면 몇몇 댓글은 해당 코너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사안의 본질보다 연예인의 등장에만 이목이 쏠리는 현상을 꼬집었을 뿐이다. 이 한국어 희화화는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런 반론도 펼쳤습니다. 한강 작가 패러디 한 장면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 어, 배우가 이제 한 작가 대역을 맡아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연기한 건데. 어, 이제 한 작가가 과거 공개석상에서 보인 다소 움츠린 자세와 나긋한 말투를 다소 과장해서 표현을 했고, 실눈을뜬 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가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는 것이라 불쾌감이 든다 이렇게 실망감을 표했고요. 물론 일부 시청자의 경우에는 말투나 모습이 비슷해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될뿐 조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자와 조롱 또 그거는 보는 사람들이 즐거워야지 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뉴스와 수영 굉장히 준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